오늘 준비한 책은요, 스토리 과학이라는 책이에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이라서 아마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라는 말을 좋아하고, 뭐 글을 조금 쓸때 스토리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킬 때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습관의 힘의 저자인 찰스 두이그라는 분이 스토리텔링은 비즈니스의 필수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우리 제품이나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설명을 쭉 하는 거, 뭐 1번, 2번, 3번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정리해서 보여주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인식이 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비즈니스에 스토리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스토리텔링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마치 마법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마법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술이라는 거는 속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면은 재미가 없는데,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재밌게 재밌게 아주 기가 막히게 속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스토리를 들으면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 욕망을 가져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를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그 꿈에 관련된 소설이 지금 1, 2가 나와서 지금 초유의 베스트셀러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도서관을 가셔도, 예스서점이나 이런 데, 알라딘 같은 데 가셔도,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인들을 아주 최고의 작가 반열에까지 끌어올리는 그 힘은 어디 있냐면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토리 전염성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토리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우리 뇌에서 분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스토리가 47% 정도 상승을 시키는데, 이 스토리가 신뢰감이나 유대감을 형성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을 보면, 결국은 스토리가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신화를 통해서 국가와 기업과 이제 법인 같은 도저히 동물 세계에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 조직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동물도 집단 생활을 하는 원숭이라든지 늑대 같은 경우도 조직이 한 25, 30개체를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1억, 2억, 60억의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화합을 할수 있는데, 그 중심엔 뭐가 있느냐? 결국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토리에는 네 가지가 보통 포함이 되는데, 분명한 캐릭터와 진실한 감정, 중요한 순간, 구체적 디테일. 이네 가지가 보통 포함이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애플이 스토리 광고를 하나 한 3년 전에 만든 게 있어요. 그 가족들이 이제 할아버지 이하 자식 손자 손녀들이 한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살던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모이는데, 한 아이가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좀 그만 봐라 그러면서 계속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 맨날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왕따가 되는 느낌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이제 뭐 눈싸움을 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서로 웃고 떠들고 하는 끝까지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온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이 아이가 핸드폰과 TV를 연결해서 그동안 자기가 찍었던 그런 가족들이 모였던 순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쫙 보여주면서 온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포옹을 하고 껴안고 끝나거든요. 하나의 스토리죠. 자, 이 스토리를 잘게 쪼개보면 분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 쟤는 왜 저래? 뭔가 특별한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공감을 할수 있는 감정,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와! 할수 있는 그런 진실한 감정이 있다는 거고,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특별한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뻔한 일상은 스토리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이럴 때 힘든 이유가 어제와 오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안에 관찰이라는 생각의 도구를 활용해서 특별한 순간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만드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구체적 디테일은 그냥 뭐 핸드폰을 찍었다가 아니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찍었는지 구체적 디테일을 통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스토리에는 이네 가지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본인의 일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 스토리텔링의 기본 3단계는 기준, 폭발, 새로운 기준으로 이어져요. 중요한 건 폭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그냥 기준만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 건데, 어떤 신선한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그 폭발점을 먼저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 폭발이 왜 일어났을까? 그래서 앞부분에서 기존에 있었던 평범한 기준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다가 이런 어떤 이야기 과정에서 이런 폭발이 일어났고, 자, 그래서 뭔가 완전히 다른 나만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기본 틀을 갖는 게 보통의 스토리 구성이고요. 스토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썼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거의 다가 서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이야기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야기가 아니었었으면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든 뭘 보시든 오래된 그 책이나 글들은 전부 다 이야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스토리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야기에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팔리는 스토리의 네 가지 공식을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미 마케팅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다라고 세스 고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마케팅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물건보다는 스토리. 제가 아까 애플을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물건을 잘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애플 광고 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 삼성 광고는 우리의 카메라 화소수, 뭐 들어가는 메모리, 우리는 어떤 액정, 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광고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애플은 철저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을 숨겨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제품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극적인 효과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가에 집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오래 기억이 남죠. 그래서 요즘 삼성 광고를 보면 거의 이제는 스토리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추세라는 거고요. 2002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뇌 시스템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시스템 1은 내가 제어하지 않는 무의식의 시스템. 두 번째는 시스템 2는 노력이 필요한 정신적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 1번, 2번, 3번.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됩니다라는 어떤 설명 위주의 것들. 이런 것들은 숫자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끄집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부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스템 1은 무의식으로 저절로 작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서 흡수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스토리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 1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객을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감정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이게 고객이 뭔가 노력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토리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가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고, 두 번째는 창업자, 세 번째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비전, 목표, 이런 이야기들이고, 네 번째는 고객 스토리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하고 쓴 다음에 올라오는 일종의 후기인데,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유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폭발, 새로운 기준처럼 이 제품을 쓰기 전엔 어땠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어떤 극적인 무언가를 얻었고, 그래서 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객의 스토리.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가치 스토리는 효과적인 세일즈와 마케팅이고, 고객은 현재와 미래 고객이고, 바람직한 말하는 사람은 세일즈 담당자가 될 것이고요. 창업자 스토리는 목적은 투자자, 협력자, 고객들에게 프라이드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 주요 고객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사람들이고, 바람직한 화자는 기업, 오너들이겠죠? 목적 스토리는 부서, 조직의 어떤 화합,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의 직원들이 될 것이고요. 바람직한 화자는 리더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 스토리는 조금 틀려요. 이런 것들은 다 회사 입장이었고, 고객 스토리는 고객의 중심에서 가기 때문에 화자가 고객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객 스토리는 절대 완벽하면 안 돼요. 완벽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뭔가 거짓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설프고 부족한 면이 있어야 오히려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가치 스토리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에 가치를 주는가에 대한 거. 제가 아까 애플에 대한 광고를 말씀드렸듯이 그 제품의 특징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효용의 가치, 이것들을 말해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 1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만들고, 그 스토리 안에 약간의 팩트와 논리, 데이터를 넣어서 스토리를 좀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거고요. 창업 스토리는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관계된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회사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초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아주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다는 거고, 목적 스토리는 일종의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우침을 줄수 있는 목적 스토리. 그다음에 고객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나오는 진실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진짜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고객들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진실한 답을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이 나만의 스토리야. 나만의 스토리. 자, 이제 모든 걸다 알겠는데, 자, 중요한 건 내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막상 다른 사람한테 인지시킬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갑자기 멍해지죠. 뭐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재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폭발력을 갖는 재료거든요. 그 재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공감을 더 많이 일으키려면 내 이야기를 할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할수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스토리를 그냥 평범하게 쭉 나열하듯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극적인 어떤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차원과 수준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메모한 것들 중에 좋은 스토리가 될 만한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고방식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스토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처음에 느낌이 어땠을까? 이런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고, 사고의 중심을 명사로 옮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을 좀 추억한다 그러면 뭐 삐삐, 뭐 카세트 테이프, 요즘엔 그런 레트로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처음 느낌이 어땠지?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했었지? 누구와 사용했었지? 이러면서 별거 아니었던 내 옛날의 물건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끄집어 올리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것들에 관련된 자기만의 추억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장소, 물건, 이런 명사에 관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었다? 그럼 그 직업들을 쭉 나열해서 써보시고,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처음과 끝을 하나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시다 보면 좋은 스토리거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토막난 스토리, 들 중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스토리는 무엇일까? 잘 선택을 하시고 그것들을 잘 다듬고 조합하고 같이 이어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죠. 감사일기를 쓰거나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을 할때 일기를 써보시는 게참 중요해요. 그 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들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뭔가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펜을 드시고 나면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끄집어내는 생각, 능력들이 발휘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스토리를 찾을 때는 처음부터 끝을 걱정하지 마시고 폭발의 순간을 먼저 떠올리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뒤 구성을 찾아내시는 거고 그 구성을 할때 아까 네 가지 구성 요소 말씀드렸죠. 캐릭터, 진정성, 중요한 순간, 디테일. 이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서 네 가지를 이제 더딥혀 보는 거죠. 약간의 뭐 픽션을 좀 가미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완전히 픽션 아닌 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수한 내 기억을 떠올리셔도 사실 30%는 픽션인 거 아시죠?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기억은 왜곡돼 있거든요. 네. 아니야, 난 진짜로 그랬어라고 하지만 10년 전 일기를 꺼내셔서 여러분들이 뒤집어 보시면 사실 아니었던 사실이 많다는 걸 발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현재의 내 삶의 생각들로 인해서 과거를 우리는 왜곡하고 기억을 해요. 자, 이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너갈게요. 그러니까 자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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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물으실 필요 없어요. 진짜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게 나한테 감정적으로 느낌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자꾸 누군가에게 들려주시는 거야. 처음에 한 번은 안 되시겠죠?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계속 여러분들이 들려주다 보면 어느 날서부터 참 재밌게 말 잘한다. 네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와, 정말 완전 빠져들어, 공감돼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날이 언젠간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는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말로써 그냥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저는 이런 집에 살았어요라고 집을 보여주면 오히려 사람들 머리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연설하는 사람이나 강의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진을 안 보여줄 때가 많아요. 대체되는 그림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이모티콘이라든지
어떤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써놓고 나머지들은 자기가 말로 스토리로 구성을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상상으로 기억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진실된 진짜 팩트의 사진보다는 오히려 약간 왜곡되지만 약간 과장될 수도 있고 머릿속에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게 우리 기억 속에 오래 자리 남아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오히려 더 크게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제가 오늘은 스토리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잘 구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